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 악보모음집 2집에 수록된 미운 사랑이라는 곡의 챕터 6 부분이죠. 그 부분 악보 한번 볼게요. 악보 있죠.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요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리듬, 꾸밈음, 비브라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꾸밈음은 두 군데 있어요. 걸 부분에 도샵레 꾸밈음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고 부분에 라샵시 있는데, 이 라샵시 할 때는 라 누르고 요 사이드키 라샵을 누르고 이렇게 빠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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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앞에 꾸밈음 볼게요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미어졌다 고 부분에 꾸밈은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또 꾸밈음은 요 정도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리듬 부분을 보면요. 리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다 하는 부분이 미워졌다고 할 때 미워졌다 그 부분 레미솔라 그 부분이요.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앞에는 텅깅을 해주고 앞에는 이음줄 두음은 이음줄 해주고 뒤에만 텅깅을 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다 이음줄을 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첫 번째는 다 텅깅을 하면요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앞에 두음만 이음줄을 넣고 뒤에 두 개 텅깅이에요.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. 세 번째는 이음줄로 했을 때입니다. 이렇게 차이가 이제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. 뒤에 보면 갈 수 있나? 갈 수 있나? 빠라라다라라 따빠라 빰따라 빰따라단따라 요 리듬만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우리가 걸 부분이랑 고 부분에 비브라토가 들어가 있어요. 거 부분에는 비브라토 8개씩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하셔가지고 저희 밴드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악보집 필요하신 분들은 또 위중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7, 챕터 7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